포켓몬 레전드 아르세우스 버전에 새로운 정보가 또 공개됐습니다. 먼저 포켓몬 팬들이 기다리는 환상의 포켓몬 다크라이에 대한 소식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께서 예상했던 것처럼 레전드 아르세우스 버전에서도 4세대 환상의 포켓몬인 다크라이를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크라이는 4세대 포켓몬스터 게임인 DP 디아루가 펄기아 버전에 첫 등장하는 환상의 포켓몬으로 극장판 디아루가 대 펄기아 대 다크라이에서 주인공급 활약을 하고 특정 포켓몬으로도 배포된 적이 있습니다. 역대 환상의 포켓몬 중에서도 단연 손꼽히는 멋있는 디자인과 함께 다크홀이라는 희대의 사기 기술로 당시 초딩들의 워너비 포켓몬으로 등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4세대 포켓몬 팬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환상의 포켓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켓몬 레전드 아르세우스 버전에서 다크라인의 엔딩 크레딧을 본 후 축복마을에서 조사 임무를 받아 게임 속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만 보면 엔딩만 보면 환상의 포켓몬을 주는 해자 캠페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역시 상대는 게임 프리크라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바로 닌텐도 스위치 본체에 포켓몬스터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 버전이나 샤이닝 펄 버전의 세이브 데이터가 있어야 포켓몬 레전드 아르세우스 버전에서 특전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딱 이렇게만 써있어서 두 버전 다 필요한지 아니면 둘 중 하나만 있어도 되는지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인간적으로 한 버전만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게 맞겠죠? 정말 게임 속에 있는 특전 다 받으려면 스위치로 나온 모든 포켓몬 본각 게임을 모아야 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를 정리해보면 레츠고 피카츄 EV 버전의 세이브 데이터가 있어야 피카츄와 EV 가면을 얻을 수 있고 소드실드 버전의 세이브 데이터가 있어야 쉐이미와 쉐이미 의상 세트를 얻을 수 있고 브다사펄의 세이브 데이터가 있어야 다크라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무슨 드래곤볼도 아니고 세이브 데이터 다 모아야 용신 나오는 것처럼 특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적당히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안 받을 거야 라고 물으신다면 당연히 받긴 할 건데 포켓몬적으로다가 이렇게 장사하는 거는 좀 자제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아르세우스, 쉐이미, 다크라이까지 출연이 확정되면서 마나피만 나오면 4세대 환상의 포켓몬은 모두 출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마나피는 브다사펄에서 조기 구입 특전으로 받을 수 있는 것만 알려져 있고 레전드 아르세우스 버전에서는 등장한다는 소식을 아직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르세우스 버전에 4세대 환상의 포켓몬들이 등장하는 걸 보면 브다사펄에서는 쉐이미와 다크라이, 아르세우스는 이제 얻지 못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브다사펄에 숨겨진 데이터로 다크라이와 아르세우스가 있는 게 확인됐고 쉐이미는 버그로 잡을 수 있는 것까지 확인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레전드 아르세우스 버전의 세이브 데이터가 있으면 쉐이미를 만날 수 있는 오박사의 편지와 다크라이를 만날 수 있는 멤버스 카드 그리고 아르세우스를 만날 수 있는 천개의 피리를 게임 속에서 얻을 수 있게 업데이트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상대는 게임 프리크이기 때문에 15년 전처럼 1000개의 필이 배포 안 하는 황당한 일도 할 수 있겠죠? 새로운 의상인 갤럭시단 의상 세트도 공개됐습니다. 갤럭시단 의상 세트는 DPDRU가 펄기아 버전에서 태용이 입고 있는 옷과 정말 비슷하게 만들어졌는데요. 쉐이미 배포가 공개됐을 때는 쉐이미 의상 세트도 함께 공개됐지만 이번에는 다크라이 의상 세트 같은 거 없이 뜬금없이 갤럭시단 의상 세트가 공개됐습니다. 검은색으로 만들어진 게 다크라이와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다크라이 의상 세트도 따로 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 갤럭시단 의상 세트를 얻으려면 은하단에 입단한 후 포목점 점원에게 말을 걸면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관심 있으면 한번 입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로켓단 의상 세트에 이어 아기 조직에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을 내는 아주 좋은 기회니까 놓칠 수 없겠죠? 하트골드 소울 실버 버전에서는 로켓단 의상 입고 돌아다니면 한심하다는 둥 왜 그러고 앉아있냐는 욕을 먹고 다녀서 은근히 재밌었는데 갤럭시단 의상을 입고 다니면 어떤 욕을 먹을 수 있는지 기대가 되네요. 그런데 레전드 아르세우스 버전의 시간대는 고대의 신호지방인데 이때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 같은 갤럭시단과 관련된 의상이 왜 존재하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그냥 브다사펄 발매 기념으로 주는 거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넣어도 라고 하면 사실 할 말이 없긴 하지만 혹시 태용이 과거로 시간여행해서 히스이 지방이 도착? 이란 행복회로는 저번 브다사펄에서 다 돌리다가 터져버려서 이번에는 뭔가 힘들어 보입니다. 사실 히스이 지방에서 은하단으로 불리는 집단을 보면 아무리 봐도 미래의 갤럭시단 보스나 간부들의 조상들도 보이기 때문에 은하단이 갤럭시단이 되는 어떤 흑화 과정이 있지 않을까 싶고 주인공을 은하단에 입단시키고 주인공을 도와주는 분들이 아무리 봐도 나중에 뒤통수 칠 것 같긴 한데 일단 나와봐야겠죠? 갤럭시단 떡밥 외에도 뭔가 미스테리한 요소들이 숨겨진 인물들도 소개됐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은하단 외에 금강단과 진주단이라 불리는 두 개의 집단이 공개됐는데요. 딱 봐도 디아루가를 상징하는 금강, 펄기아를 상징하는 진주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것 같네요. 이름뿐만 아니라 콘셉트도 디아루가와 펄기아가 연상이 되는데 금강단의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을 모두와 함께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자주 하며 진주단 사람들은 이 땅에서 모두와 함께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디아루가는 시간의 신, 펄기아는 공간의 신이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눈에 띄는 점은 두 집단 모두 히스이 지방에 전해 내려오는 신호님이란 존재를 믿고 있다는 점입니다.
분명 디아르과 펄기아를 연상하게 만들고는 그들이 모시는 신 같은 존재를 신호님이란 명칭 하나로만 부른다는 건데, 여기서 또 미스테리한 점은 각각의 단에서 내려오는 신호님의 모습이 다르고 사고방식도 달라서 이로 인해 대립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디아르과 펄기아에 대한 전설이 전해지기 전이라서 두 전설의 포켓몬을 각각의 집단이 신호님이라고 부른다고 볼 수 있고, 혹시 두 포켓몬이 원래는 하나의 몸이었다가 나중에 나눠졌다는 설정이라든가 합치하는 떡밥? 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역시 나와봐야겠죠? 고대 신호지방이 배경이다 보니 이들의 원시폼이 나올 수도 있고, 아르세우스 역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여러가지 루머로만 존재할 뿐 정확한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아서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미스테리로 남겨져 있던 신호지방의 신화의 비밀이 드디어 풀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네요. 과연 신호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살면서 전호님은 들어본 적 있는데, 전호님은 전자라맨님의 준말로, 지난 발표에서 공개됐던 캡틴들도 금강단과 진주단의 일원이라고 합니다. 어떤 여왕을 돌보고 있는 캡틴 성아는 금강단의 일원이며, 흑유들판의 왕인 사마자르를 돌보는 캡틴 단지는 진주단의 일원이라고 합니다. 캡틴까지 두 집단으로 나눠진 걸 보면 나중에 전쟁이라도 하는지 알 수가 없긴 한데, 금강단과 진주단은 신앙과 사고방식이 서로 다르긴 하지만 왕과 여왕이라 불리는 특별한 포켓몬을 받들고 있다고 하고, 두 집단 모두 포켓몬을 본뜬 듯한 복장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다고 합니다. 두 집단의 옷에는 딱 봐도 디아르과 펄기아의 문양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디아르과 펄기아가 스토리에 어떤 식으로 개입하게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이번에는 두 개의 버전으로 나누는 것도 없으니까 두 포켓몬 모두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됩니다. 금강단과 진주단의 인물로 찬석과 주애라는 인물도 공개됐습니다. 찬석은 금강단을 이끄는 두령으로 파트너 포켓몬으로 리피아를 갖고 있다고 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싫어하며 자잘한 일은 신경 쓰지 않고 추진하는 호쾌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하며, 진주단의 주애와 견해 차이로 자주 싸운다고 합니다. 또 주애는 진주단의 두령으로 파트너 포켓몬으로 글레이시아를 갖고 있다고 하고, 처음에는 주인공을 미신쩍어 하지만 왕을 진정시킬 때 도움받은 것을 계기로 주인공을 신뢰하게 된다고 하네요. 역시 역회장인 게임 프리크라서 이번에도 예쁜 역회들 많이 나오고 있으니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상이라 불리는 상인 집단도 공개됐습니다. 은행상에는 다른 지방에서 찾아왔다고 전해지는 상인 집단으로 히스이 지방 각지를 떠돌며 조달한 물건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험에 유용한 여러 도구들을 팔고 있어서 주인공의 조사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은행상해의 리더인 백은과 행상이 있는 원로가 공개됐는데요. 먼저 백은은 은행상해를 통솔하는 리더로 어딘가 나른해 보이는 표정을 하고 있지만 강한 리더십으로 상해를 이끌고 있다고 하며, 각지에서 들여온 희귀한 물건이나 귀중한 도구를 팔고 있다고 합니다. 아르세우스 버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의 조상도 있다고 하는데, 백은을 자세히 보면 앉아있는 모양새나 구렛나루가 신호지방의 채권 관장인 전진을 가장 닮은 것 같네요. 은행상회의 또 다른 인물로 원로도 있는데, 원로는 은행상회의 행상인으로 히스이 지방을 떠도는 인물이며, 신기한 물건이나 사람의 강한 흥미를 갖고 있으며 호기심이 왕성한 성격이라고 합니다. 원로는 딱 봐도 신호지방의 챔피언인 난천의 조사인 것 같은데요. 난천은 봉신마을 출신이고, 난천의 할머니는 마을의 장로이며, 마을 사람들 모두 신호지방과 관련된 신화를 전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로 역시 이들의 조상으로서 히스이 지방의 신화와 관련된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포켓몬 게임에서 상인들은 그냥 마트에서 상품 파는 게 전부였지만, 이번에는 야생의 숨결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상인들도 꽃미남으로 만들면서 뭔가 특별한 역할을 부여할 것 같네요. 이처럼 이번 영상에서는 레전드 아르세우스 버전의 새로운 정보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새로운 정보가 공개될수록 정말 다양한 콘텐츠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아 기대를 감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